안녕하세요. IT 튜브 아이유입니다. 이번에는 LG V40, V40 ThinQ 이거를 볼 건데, 5개의 카메라. 보면 여기 집인식 센서도 있고 카메라가 3개예요. 보시면 카메라가 3개였어요. 어디죠? 이쪽에서도 그렇고 카메라가 3개고 아까 밑에 집인식 센서가 있었습니다. 근데 5개래요. 펜타가 5개고 그리고 5 계속 5가 나오죠. 5개란 걸. 뭐 글로벌 광고 봐도 마찬가지인데 V40, V40, ThinQ. 대신 영어로만 나오지. 아무튼 보시면 요 이렇게 뒤에 세 개밖에 없는데 앞에 카메라 한 개는 적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카메라가 LG 역대급 중에 앞에 두 개인 경우가 없었어요. 하지만 삼성이 있었어요. 최근에 나온 거예요. 아 최근이라고 하기 또 어렵고 뭐 아무튼 있었죠. 보시면 여기 카메라 두 개 있어요. 앞에서 라이브 포커싱이 되는 거죠. 최초 전면 듀얼 카메라 갤럭시 A80 이게 최초였어요. 앞에 카메라가 두 개가 있지 않는 이상 카메라 다섯 개가 불가능해요. 이 디자인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앞에다가 카메라 두 개를 달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거 이 핸드폰 진짜 모르겠어요. 나중에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. 나중에 나와서 스타필드나 그런 곳에 가서 제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오면 일단 제가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제 좀 바빠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꼭 암튼 꼭 올리겠습니다. 카메라 다섯 개. 아마 이 녀석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걸 거. 뭐 이 삼성 뉴스룸. 이 녀석에 대응해서 나왔을 걸. 이 녀석이 4X펀이죠. 제 동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. 4X펀 제가 접대 올렸던 동영상이죠.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 저 폰이고 그 핸드폰에 대응하려고 다섯 개라고 한 것 같습니다. 얘네가 네 개 우린 다섯 개다 카메라 부심입니다. 뭐 암튼 사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.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. 뭐 나중에 나와봐야 제 추천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. 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상으로 IT튜브의 IM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